원폭 피해자라고 하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일본 사람들 아니야? 라고 약간 오해하시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이 한국민이다. 제가 제 몸이 쓴 겁니다. 제가 삶이 돼. 내 삶이 쓴 겁니다라고. 저는 그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6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. 관절이 괴사가 되기까지는 10년이 지나야지만이 어떤 그런 불편함이 그 나타난다 그러거든요.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질병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나. 저희 어머님은 피폭 당시에 피폭 당시에 태내 피폭자 임신 중이셨답니다. 예. 아이를 낳아서 한국으로 그러니까 그 46년도에 예,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아들마저도 돌이 지나면서 원인 모를 병으로 잘 먹고 잘 자고 하다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답니다.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나? 뭐 먹었는데? 3세인 아들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는 내성마비라고 했습니다. 지금 먹는 것부터 배변까지도 다 지금 도와줘야 될 그럴 상황이고요. 모든 뼈가 다 굳어버리니까 또 장작 같은 뻣뻣하게 장작 같은 그런 몸으로 지금 평생을 살아가고 있고 남편의 이제 그 시댁에서 이제 뭐 남편이라든지 시어머니라든지 뭐 이제 너가 아프고 제대로 건강하게 못 살면 자식이라도 옳은 자식을 낳든지 자식마저도 이런 자식을 낳고 남의 가정을 그냥 박살내고 싶습니다. 얘기했습니까? 얘기한다고 해서 내 아픈 게 없어집니까? 나의 치료비를 누가 뭐 대신 해줍니까? 아니잖아요.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시선마저도 따갑다라는 겁니다. 가진 자나 지식을 가진 자는 원폭 아예 얘기도 안 해요. 왜 그러냐면은 유전성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무형 자산을 후손에게 넘기기 싫다는 거지. 우리 집에 일본에 있을 때 엄마 얘기 들으면 왔다 갔다 많이 한 분들이 한 번도 등록한 사람이 없습니다. 그 아프다 해봐야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괜히 소문만 하면은 그 집만 망신당하니까 예, 마음 당신당하지 않아요. 그 저 집이 원폭집이란다. 그 집에 뭐 검사는 아픈 사람 누가 나온단다. 그러니까 저쪽 집안하고 결혼 그런 문제도 있고요. 지금 우리가 문폭 자료를 가는 것도 일본 내모성 갱복 자료를 쓰거든요. 그런데 우리나라 가 잘못된 거는 정부 설립하고 나서 빨리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 한 사례 없어요. 일본은 되게 그 현마다 되게 그 구체적으로 사람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. 우리는 그냥 통으로 통으로 사망이에요. 그러니까 조사가 안 된 거예요. 그때 당시에 1세대들이 다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예, 지금은 사실 어떻게 역추산을 할 수는 없는 거죠. 교과서에도 원폭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해방됐고 딱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. 원폭이 떨어졌고 거기에서 살던 우리나라 조선인 원폭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자체도 모르는 거잖아요.
이게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겠습니까? 어떤 증거를 더 내놔야 됩니까? 제 몸이 증거인데 더 어떤 증거를 내놔야 확신을 하겠습니까? 우리 원포폐자는 공적이 없어요. 왜 그러냐? 원폭을 통한 미국이 사죄하고 보상했습니까? 안 하잖아요. 전쟁에는 일본 나라들이 사죄하고 지금까지 보상했습니까? 안 하잖아요. 그러면 우리나라도 1948년에 정부 수립되고 지금 자립국가가 됐잖아요. 응? 우리를 돌본 일 있습니까? 안 돌봤잖아요. 고통이라는 게 원부 피해자 개인이 떠안기에는 굉장히 굉장히 무겁고 참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고통이라 생각합니다. 원부 피해자 존재 자체가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치유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사회가 이제는 또 하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1세대뿐만이 아니라 2세대, 3세대 이렇게 숨겨진 우리의 그 국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더 그 구체적으로, 현실적으로 넓게 보호돼야 되는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피해자들이 원했던 실질적인 뭔가 역학 조사나 아니면 2, 3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아직까지는 멀었다라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. 정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든 아니면은 지원에 대한 그 진짜 찾아가서 방문해가지고 뭔가 수요를 따오든 이런 거를 하려면 많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원폭에 대해서는 제일 힘든 거고요. 그 집단에 비해서 원폭피해자 2세 분들의 몇 가지 질환들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사실은 이제 리포트한 상황은 아니지만 유병률 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개연성은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정신지체 질환들이 대부분 유전성 질환들이고 DNA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수반이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아쉽게도 저희가 그 국가에서 원폭피해자 등록 시작이 막 9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.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사실 통계에 전혀 안 잡혀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쉽게도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폭피해를 훨씬 더 많이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고 아마 이제 DNA도 영향을 줬다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분들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스터디의 한계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저희 그 통계에서 빠진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. 정말로 피폭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쁘신 분들은 이미 다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너무 늦었다. 조사 자체가 너무 늦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런 관심 자체가 너무 늦었다.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안타까웠다. 사실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피해자분들이 말하는 그냥 의무의 방기 뭐 이런 차원이라서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조례에 그치지 말고 좀 더 그 법률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우리에 대해서 한국인으로 좀 대해주는 그런 인식의 전환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법이든 뭐 사회적인 접근이든 정치적인 접근이든 뭐든 필요하지 않나라고 온전히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가 없을 때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. 예, 그리고 그거를 힘이 있는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된 지금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
줬으면 좋겠다 하는.